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재료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와우. 자, 오늘의 메인 메뉴 바로 수서곤충입니다. 야. 두 번째 메인 메뉴 생이새우와 줄새우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드디어 음식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건 탕수육 소스, 이거는 샤브샤브 먹을 소스, 메인 요리 수서곤충 튀김, 뭐 잠자리부터 물자라, 장구애비 뭐 이런 식으로 소고기랑도 튀겨보고 뭐 요리조리 한번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생이새우랑 이제 줄새우를 한 천에서 2천마리 넣었죠? 2,000마리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대략 한 1,500마리에서 2,000마리 사이일 것 같습니다. 한 샤브샤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음식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탕수육이랑 그 다음에 샤브샤브예요. 그러니까 새우탕 샤브샤브 그리고 수서곤충 튀김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와, 저 제일 기대되는 게 장구애비 소고기 롤튀김, 이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와, 비주얼. 제가 소스를 찍었고요. 와, 맛있겠다. 네, 아, 이게 소고기 롤은 지금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 형님 먼저. 아, 먼저. 아, 형님 먼저. 와,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소스 맛이에요. 일반 탕수육 맛하고 똑같은데 안에 소고기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감이 오는데? 아, 냄새 좋은데? 아. 괜찮네. 맛있어요? 자, 이게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소고기하고, 이것도 아마 여기 계알제비가 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우선 제가 먹을 거는 형님께서 직접 튀기신 건데, 계알제비랑 소고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괜찮네. 아, 저는 사실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냥
어, 여기 방귀와 제비 들어가 있을 거야. 새우 맛나지? 그냥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응. 시원하다. 이건 뭐네? 아, 이게 있네. 수더곤충은요, 약간 질깁니다. 날개 부분이 좀 질기긴 하네요. 제가 사실은 이걸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이유는,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제가 중국에 가서 진해, 전갈, 도마뱀, 불가사리, 해마, 도롱뇽 다 먹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저한테 지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자라는 요거는 뭐 탕수육은 아니지만 탕수육 소스를 한번 묻혀서, 맛있네요. 역시 중국 음식보다는 역시 저는 여기 국산게 맛있네요. 물자라하고 새우를 여기 칠리 소스에 한번 찍어서. 어? 그럼 이거 새우니까 칠리새우? 어, 칠리새우네. 칠리 민물새우 요리. 자, 이번에는 장구에비 튀김. 되게 시원하죠? 어. 물이 진짜 끝내주네. 와, 근데 거짓말 하나 없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데요? 아, 이거는 왕잠자리 수채를 튀긴 건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싶네. 근데 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장구에비 튀김이 입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장구에비요? 장구에비. 네, 장구에비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장구에비 다 먹는 것 같은데. 이거 왕잠자리. 왕잠자리 맛있네. 전 개인적으로 물자라가 씹는 맛이 있고 조금 뭐라 해야 되죠? 고소합니다. 그냥 메뚜기 먹는 맛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아, 이거 진짜 크다. 이거는 양보할게. 아우, 아우. 몸에 좋은 왕잠자리 탕수육. 자, 어쨌든 생각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맛있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이 수더곤충이 튀겨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고요. 중국에서 먹었던 그 생물보다는 굉장히 더 맛있고요. 아야, 하여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새우 1,500마리 넣은 샤브샤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 1,500마리 넣은 이 샤브샤브 국물입니다. 어우, 어우, 입에서 톡톡 터지네. 오, 약간 새우탕 새우. 맛, 그 컵라면에 나오는 그 새우탕 향이 많이 나네요. 야,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이게 국물이 완전 엑기스네. 어우, 이게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물새우라 그런지 약간 그런 토속적인 그런 고향의 맛. 구수한 된장국 같다고나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새우 맛이 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깊은 맛, 뭔가 그 토속적인 그런 깊은 맛이 나긴 해요. 어우, 야, 이래서 진짜 토와토와 하는구나. 솔직히 굉장히 몸이 약간 춥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탕수육 먹고 나서 국물 먹고 나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 맛있다. 자, 이제 소고기를 한번 더 볼게요. 자, 한우 소고기. 이야, 빛깔이 아주 끝내줘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고소하다. 어우, 고. 좋아요. 샤브샤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네. 자, 지금까지 탱물인 검정고무신 형님과 맛있는 수더곤충 탕수육과 생이새우 소고기 샤브샤브를 해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형님과 이색적인 생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별난 요리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